vanish. 얘도 수동 안 씁니다. 그리고 부사절이라서 미래 대신 현재. 일단 그 연결고리 사라지게 되면 their brains will put 뒤에는 미래. 시간 조건 부사절에 미래 대신 현재 쓰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 그들의 뇌는 will pu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뭐 하는데? into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 다른 연결고리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호스트가 So, 그렇다면 do you mean 박사님 말씀은 that 이하입니까?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생략하는 The activities teens are involved in 오, 10대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can shape the way their brains develop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the activities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teens are involved in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가 생략된 거지. 그니?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죠. activities, 그지? that in. 그러면 activities which in. 여기는 지금 생략 i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것들은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전치사가 있을 때고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띵 나올 때는 in which 요거만 되겠죠. 한마디로 in하고 생략을 한다던가 in하고 that를 쓴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요거 두 개는 기억을 같이 해두고요. 그래서 10대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활동이 can shape the way. 역시 the way는 관계 부사니까 how랑 같이 쓸수 없어서 얘를 안쓴 거고, 하지만 원래 how 자리야 하고 티를 내고 싶을 때는 얘를 쓰는 거고요. 에이, 나는 너, 그럼 너를 대신해서 그냥 얘만 쓸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 길더라도 그냥 그 정체, 안 되는 거를 피해서 이렇게 쓸래? 이네 가지 방식 중에 지금 요거를 택한 겁니다. 관계부사, the way. 그래서 사회자가 박사님 말씀은 10대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랬더니 닥터 클라스니 exactly 바로 그렇습니다. This is why 기억해야 되겠죠? This is because는 뒤에 원인이고 this is why가 결과. 그럼 this는 앞 문장이 바로 원인. 그래서 this is why를 2학년쯤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하기도 해요.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This is why. 그러니까 why 뒤에 결과가 나와 버리고, this reason이 이 앞쪽 걸 받아서 원인을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원인은 this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론 쉽게 하기면 so, thus, 뭐 hence,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 해버리면 인과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그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뭐 as a result, 그 결과, as a consequence, 그 결과, 뭐 consequently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지. 근데 굳이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뭔가 꺼리가 있는 겁니다. This is why.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을 확실하게 관계 지어주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지. 절대로 여기 because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이 기억해두고. 그래서 아, 이래서, so, 그래서 the types of activities Teens choose to participate in 또 나오네요. 위에 in의 목적어 생략된 목적격처럼 여기도 the types of activities that 생략된 거죠. 10대들이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활동들의 유형이 are especially important. 정말로 특히나 중요한 이유이군요. 그니? 그뭐 설명 밑에 나오네요. that나 which 가능하고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고 그리고 in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면 in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것도 같이 쓸수 있겠죠. where 그지? 관계부사 where로도 가능합니다. 대님. 자, 그리고 이제 139페이지에 또 조건부사절 나옵니다. If a teen decides to play sports or to learn, 이게 병렬된 거죠. An instrument. 만일 한 10대가 운동을 한다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미래 대신 decides, 현재를 썼고, then the brain will strengthen those connections. 그러면 그 뇌는
바로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강화시켜 주다. EN이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Strength. 동사를 만드는 애죠? Enlarge. 앞에 붙기도 하고요. Short에 EN 붙으면 줄이는 거고요. 용기에 EN 붙으면 이제 용기를 불어넣는 거고요. 좀 있으면 성탄절이 오네요. 그죠? 와우,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당장 뭐 수능이 온 거 보니 날씨가 추워질 거고 곧 겨울옷을 꺼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 선생님 이제 서른 되네. 호준아.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서른이 오는 느낌이네. 김광석의 서른주의면인데 김광석 씨가 진짜 그 영화 이상호 기자가 만들었는데 타살의 심증은 99%인데 물증이 1%밖에 없죠. 자살을 했을 때 전기줄을 목에 걸고 죽었는데 거기에 걸 의자 같은 것도 없었다는 점과 줄이 길이가 모자랐다는 점과 의심이 가는 말도 안 되는 자살 가능성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광석 씨가 피던 담배와 다른 담배들이 발견됐던 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타살을 밝힐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꼭 밝혀내겠다라는 기자 정신으로, 그리고 본인은 김광석 씨의 타살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을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 그 신해철 의료법의 좀 변화를 이제 촉구했던 그런 운동처럼 그런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도 그 쭉 읽다가 약간 크리스마스 얘기 나오다가 서른으로 갔고 서른주면 김광석으로 갔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strengthen 해가지고 강화시키답니다. 그래서 만일 한 10대가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배우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뇌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강화시켜 줄 겁니다. 아까 독서라든지 실험이라든지 또는 문제 푸는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면 이제 이쪽의 연결고리들이 강화되고 그쪽의 연결고리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두 단어로 고치면 by contrast, in contrast, 대조적으로가 되겠죠. 이제 차이점. If he or she chooses, 역시 또 조건부사절 미래 대신 현재. 만일 그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것을? To surf the internet or to play online games all day long. To surf의 병렬 구조죠. To play가.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then 그러면 those connections will survive instead. 여기는 미래니까 미래 나오죠.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대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던 건 싹 사라지고, 그죠? 갑자기 스포츠나 악기가 막 머릿속에 채워진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00% 서술형 나오네요. 이제 본문에서 핵심 문법으로 달았던 게 나옵니다. 요지라고 봐도 되겠죠. The harder teens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10대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the stronger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will be. 그래서 그들의 뇌 속에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의 전체 요지라고 봐도 되는 문장에 더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1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 이은재 학원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자기주도 학습하는 시간이죠. 그치? 정규 시간에는 단어 외우고 터미네이터 실전 문법을 푼다든지 모의고사 실전을 푼다든지 하면서 틀린 거를 오답을 작성하고 이 시간, 그게 진짜 자기 공부 시간입니다. 강의 듣는 거는요, 공부 시간에 절대 포함이 안 돼요. 알겠니?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하죠.
내 시내에 굳이 신경 안 쓰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1년 만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재수생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1등급으로 올렸다고. 우와, 할 만해가 보네. 네. 내신 준비 안 해도 되고, 수행평가 안 해도 되고, 학교 수업 안 들어도 돼서 좋아요. 자기 학습 시간, 그걸 이제 절대 학습 시간이라 그러는데, 수업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2학년, 3학년, 적어도 나중에 가서는 지금 1학년 때는 부족했던 과목이 있었다면, 2학년 때 그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빨리 이제 약점을 극복해서 1로 만드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이끌어, 쭉 끌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가 알아요. 그렇지 않아? 나는 왜 졸까? 피곤한가? 비타민C라도 먹어야지? 아,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으니 학교에서 졸고 수업 들을 때 졸는 게 당연한 건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보세요. 일단은 체력 안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그지? 하루 일과를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지를 스스로가 잘알 거고, 내가 약했던 수학 과목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한 등급, 두 등급을 진짜 올릴 수 있지? 재수하면 1년 만에 가능한데,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이 1년 동안 가능하지 않을까?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수학 공부하는 척 더럽게 많이 해요. 공부하라 그러면 꺼내놓고 문제 푸는 척 하죠. 이제 척은 그만하는 2학년이 되길 바라고, 2학년 때 역전 가능성이 가장 크단다. 왜? 1학년 고등학교 생활 했기 때문에 2학년 때네 친구들이 제일 잘 노는 시기야. 알겠니? 그래서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건 좋지만, 2학년 때 가장 성적 수직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1학년 성적이 그대로 3학년까지 갔대요, 보통은. 근데 난 그걸 안 믿어요. 중간에 기회가 바로 2학년이란다. 1학년 말쯤 돼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 다 빠하고, 학교 주변의 맛집들도 다 알고 있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어디로 재밌게 노는 그 루트까지 내가 다내 자신의 행동 반경을 다 알아. 그걸 이제 2학년 때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너의 통학기를 결정하게 되겠지. 이제 수시 붙었다고 오는 놈들, 선생님 이 호선 타고 가야. 막 이런 녀석들이 있고, 이제 아까는 중등부 선생님이 한분 오셔서 이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부모님도 경기권만 가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학은 중요하니까, 뉴스보니까 뭐 경찰대학교도 이제 무료 무상교육 끝내고 강제로 합숙 뭐 기숙하는 것도 끝내고 여학생 비율도 12% 현행에서 무한 그냥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점점 뭐 바뀌어가는 제도, 그리고 입시에 임하는 수험생의 숫자가 주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근데 그 녀석 참 멋진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안타깝긴 해요. 수시에 제가 A, B, C 선생님 말씀대로 가면 정말 좋겠다. 수시, 제가 딱 가면 좋겠다. 그지? 딱제 실력. 그리고 여기는 아씨, 그래도 여기라도 붙으면 다녀야지 했는데, 여기라도 붙으면 다녀야지. 요 하나 눈높이 낮춘 데 일단 수시를 합격했어요. 근데 그렇지. 야,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죠.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야. 어디에서 스카이 출신, 뭐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느냐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아직 수능이 있잖아. 딱. 그리고 수능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도 재학생의 무기는 수시에서 일단 결정납니다. 그리고 아까 오셨던 그 중3 담당 선생님도 3학년 때 A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은재 레벨로 따지면 B반 정도, 그런 수준에가 고려대를 둘다 갔대요. 그런 애들도 고려대 수시로 갈수 있군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갈수 있는 이유는 재수생과 싸우지 않는 정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수월해졌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학생 때 지금 2학년을 3학년이다 생각하고, 3학년 때 나는 재수생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1년 나는 더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1학년 요 기간 나는 일단 1학년 실패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 2학년을 이제 딱 3학년처럼 한번 도전. 충분히 에임 하이. 아까 나왔죠? 성공할 겁니다. 자, 다 했으면 넘겨서 본문 5 결론 자료로 갑니다. 결론. 여러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정작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 이 녀석에게는 강성태 씨가 좀 도움이 되더니만, 요즘 무슨 얘기하냐면,
아빠나 기술 배워서 그냥 어? 무슨 기술 고등학교 그런 데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나 봐요. 또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또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도 사회에 적응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도 똑같이 그런 기술을 배워서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딸 수 있는 자격이 기능사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기사를 딸 수 있고 어쨌든 사회 구조가 그러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거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참기로 했어요. 일단 좀 더 지나서 자 본문 5 갑니다. 호스트가 I see,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for our viewers? 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랬더니 If we view the adolescent period as merely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단순하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서 여기게 된다면 It's easy, it는 가주어, 쉽습니다. To dismiss, 이게 진주어죠? To dismiss it as a passing phase, 그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단계로 무시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특히 이 견해 나타내는 이 표현 많이 나오는데 독해에서도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겁니다. 견해 동사라는 얘기죠. C도 똑같아요. Consider는 위쪽에 좀 이따 쓰죠. Regard 같은 녀석 있죠. A를 B로 여기다 look on, look upon, think of 이렇게도 쓰고요. 그리고 consider는 왜 따로 뺐냐면 consider는요 as가 없이도 써요. 5형식처럼 as를 넣어서도 쓰고 as를 넣을 때는 무엇으로써 자격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독해 지문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변화하면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A는 be seen as 이렇게 그치? 나머지 똑같아요. Be regarded as be thought of as 이런 식으로 PP로만 해주면 돼. Be looked on be considered 여기서는 주어가 중요해서 주어를 썼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간주된다 by people일 때는 이 형태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처음에 첫 문장쯤에 이런 게 많이 제시되지. 독해 단락에.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그저 성숙해지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여긴다면 그러면 그 청소년기를 지나쳐버리는 단계로 무시해버리기가 쉽습니다. However, 역접자 줬을 때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we shouldn't look at the changes. 우리는 그러한 변화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화들을? That occur in teens' brains. 10대들의 뇌에서 발생하는. 지금 영파여고의 졸업생의 중앙대, 아, 카톨릭대군요, 그 친구는.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100점을 놓쳤던 적이 있어요. 아까 똑같이 주간대 플러스 일반 동사 그래서 현재 문사로 바꾸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버렸어. 기억해요. 얼마 전까지 조교를 했으니까. 이음절이니까 역시 똑같이 R이 하나 더 붙습니다. Occurring, 발생하는, happening. 그래서 아, 10대들의 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변화들을 only in terms of maturity, 단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도 오래됐으니 한번 기억을 해보죠. 가장 많이 용어로 쓰입니다. 그죠? 기간으로 쓰이고요. 대통령 임기 그럴 때 또 쓰이죠? 그 다음에 미드텀 이그젠, 라스트텀 이그젠. 이렇게 지금처럼 terms of 쓰여서 in terms of 그러면 왜요? 어떤 관점, 그리고 관계, 그리고 컨디션처럼 조건. 이 녀석은 이 일곱 가지로 수능에 다 쓰입니다. 쓰였던 것들이야. 그래서 변화, 변신의 천재니까 텀에 기본적으로 저런 의미들이 있구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필자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10대들의 뇌에서 발생되는 그 변화들을 성숙의 관점에서만 봐선 안 되면 바로 우측 페이지로 와서 Adolescence is also a period. 그죠? 청소년기는 또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 When 관계 부사겠죠?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 that help. 자, 여기도 되게 좋습니다. 시험 내기 좋아요. 문법. period 해서 선행사가 나오죠. 그리고 when 하고 나옵니다. when significant changes 그리고 happen in the brain. 선생님 멀리 떨어뜨려 놨죠? 어떤 브레인이요? That help new abilities appear 해가지고 that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help가 아 원래대로 그냥 쓸까요? happened in that help 그래요. 시험에 꼭 내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헬프가 복수동사예요. 복수동사. 근데 얘는 단수예요. 선행사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선행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네, 멀리. 보이니? So that help new abilities appear. appear 또 수동태 안 쓰는 거고. 아하, 그렇구나.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 that help new abilities appear. 이렇게. 보이니? 그래서 선행사가 헬프의 선행사는 appear에도 단수니까 아니고, 그지? brain도 단수니까 아니야. 바로 선행사는 significant changes라는 겁니다. 여기 아,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도치로 뒤로 가버린 거예요. 동사 뒤로. 이해되니? 그래서, 아,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뇌 속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들. 그지? 중요한 변화들이 뇌 속에서 발생하는 시기로 또한 봐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 왜는 생략 가능한 관계 부사고요. 당연히 왜를 둘로 쪼개면 at which 정도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긴 in which 그려놨네요. 그 시기 안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서술형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법적으로도 that help 꼭 기억해주세요. help.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adolescents. 자, 이 문장도 외워야 되죠. 나레이 법비 하나 나옵니다. 아까 더비 교급도 딱 하나 나왔지. 청소년기란 is not a stage to simply get through. 여러분 앞쪽에서는 go through 나왔습니다. go through 영작하라 그런다고 또 여기 go through 쓰지 마세요. go through는 겪는 거고 get through라는 건 끝까지 견디어내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아 청소년기는 단순히 견디어내야 할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요. but an important stage in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where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and abilities and shape their future. 그럼 they can develop and they can shape. 이렇게 이어지는 병렬 구조겠죠. 그러면 where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선행사는 an important stage. 그 선행사와 where를 역시 in people's lives 수식어구가 떨어뜨려 놓은 거죠. 바로 그들이, 즉 10대들이 많은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서술형 내기 아주 좋고요. 그렇지? 다른 거 걱정 안 하는데 get through자를 go through 했는데 선생님이 또 멍청 다 틀렸다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이 남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insight, Dr. Klassen. 아, 선생님의 통찰력 있는 의견 고맙습니다. We hope that 생각했겠죠? 우리는 바라건대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그럼 you've shared의 목적어가 information 선행사 so that you've shared 목적격 생략됐죠 관계대명사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정보가 will help our viewers at home 가정에 계신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help의 목적 보호 자리니까 make도 되지만 to make 해도 되겠죠. Make more reasonable choices in the future. 아, 앞으로는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을 바래 봅니다. That's it for the Dr. Brain Show tonight. 그래서 그게 Dr. Brain Show 오늘 밤 이야기 다입니다. Good night, everyone.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하고 끝내는 과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쨌든 8과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Any questions? 질문 없으면 이제 동북권은 그러면 그거 101 외워야 돼. 101에 챕터 5에 챕터 5에
1, 3개 정도? 챕터 5가 4개인가 그런데 2개씩 하면은 4번 단어 하니까 오늘이 35, 36 단어지? 잠깐만 하게 줄게. 나는